아이고, 철물점을 들리셨는데 왜 엘로드를 안 갖고 왔어요? 아, 예. 아이고. 토요일 날 다른 현장 갔다가 네. 가방에다 넣어놓고서 차에다가 넣지를 못했네요. 이야, 그래요? 이 엘로드 없으면 가나마 안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없으면 찾을 능력이 안 돼서. 네. 그 엘로드 값이 과거에 하고 지금하고 좀 가격이 차이가 좀 있던가요? 각 파는 상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형 상점은 뭐 한 3미터에 뭐 700원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한 1500원 전후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어우,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. 예? 물가도 올랐고. 야, 엘로드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거 우리 좀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두 배 올랐으면 후원을 두 배. 그러게. 아, 그래도 나라를 구하기가 두 배 힘들어졌다. 그래도 우스갯소리입니다. 예, 네,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긴 한데 우리 이런 저렴한 걸 가지고 무슨 놈의 땅굴을 찾느냐고 그렇게 그 폄훼하는 사람들이 그 가끔 있어요. 그런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국방부라고 해도 지금까지 33년 동안 단 한 개의 땅굴도 추가로 찾지를 못했잖아요. 그랬죠. 반면에 우리 그 민간 탐사대들은 엄청나게 많은 예, 그 땅굴 징후들을 저희가 또 찾아서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 예, 어느 장비가 탁월한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, 판단이 될 것 같아요. 그죠? 예, 다우징이 빨리 찾고 네. 돈 안 들어가고. 예, 그러게요. 적당히 교통약자 보호. 나름 굉장히 효과 있는 무기입니다. 네, 오늘 그 전설로 남아 있는 우리 이창근 단장님이 오늘 그 김포 탐사에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. 오늘 낮에 오전에 그 김포 지역의 그 땅굴 그 실태에 대해서 전화로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네, 오늘 또 현장에 가면은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네. 많은 기억들이 나실 것 같아요. 그 많이 나죠. 네네. 한 달 전인가요? 두 달 전인가? 여기 우리 팀들이 와서 애기봉까지 올라와서 탐사까지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근처에 갔다 오셨네? 예, 그 다음에 저는 또 공개를 한 15년 만에 그 땅굴도 들려서 왔고. 이 땅굴이죠. 아, 이 땅굴. 예. 정명환 장군이 찾으신 땅굴인데. 네. 정명환 장군께서 참 땅굴 찾으라고 유언까지도 남기시고 새삼 여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네요. 아, 네,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호평리 쪽에 예,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을 했네요. 4km 남았습니다. 4km 예, 거의 다 와가네요.